자, 인테리어 관련주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집의 구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벽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인테리어를 좀 바꿀 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워펑 호조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이 신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건설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실적도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쪽 시장 자체가 41조 정도였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60조까지 커졌습니다. 올해는 60조 이상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고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주들에 대해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관련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제가 좀 봐야 했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점은 업종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지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종목인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관련주들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뭐 현대리바트나 뭐 KCC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5% 언더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5%가 아니라 10% 이상 되는 종목으로 지금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IS 동서나 ISND 같은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을 확인해 보면 IS동서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어갔고 ISND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1%,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IS동서나 ISND가 인테리어나 이제 리모델링 관련 업종에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실적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은데 주가는 지금 제자리 걸음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뭐 시기상으로 뭐 빨리 오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에서 상단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쪽에서는 탑픽으로 IS 동서랑 ISND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는 일단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서 IS 동서와 ISND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최근에 네. 알루미늄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모건스탠리 리포트 영향이 좀 있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료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생산이 생산량이 조금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라는 어떤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 12월 14일 날 26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2900달러까지 또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에 대한 하방 경향성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알루미늄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래도 모건스탠리 어떤 리포트대로 최근에 이 알루미늄 생산량이 또 감소를 하다 보니까 또 알루미늄 가격 폭등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침 쪽에 조일 알루미늄이 19%, 사마 알루미늄이 7.8%, 알루코가 7%, 남선 알루미늄이 6%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그리고 석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상기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뭐 조일 알루미늄과 같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알루미늄 가격 그 폭등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른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롯데 알루미늄과 2차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 소식이 또 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 계약 이 소식이 맞물리게 되면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해서 관련주였던 상승이 뭐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속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 연관성에 의해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 같은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에 이미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일정 부분 상승이 일단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의 어떤 현상이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떤 테마였던 신성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조율 알루미늄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조율 알루미늄이 지난 8월 달에 9월 달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3,8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마 3,800원 돌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좀 예상해 보게 된다면 3,200원 정도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아침 쪽에 뭐 GSE가 현재 3.8%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3.5%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천연가스 가격이 30% 정도 상승했다는 영향으로 해서 이 도시가스 관련 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 관련된 섹터들도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알루미늄 생산이 줄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다음은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SD 엔진을 가지고 와봤고요. 네. 조선 기자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3 조선사들의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영업이익 적자가 지금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 규모가 이제 빅3 조선사들의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과는 다르게 조선 기자재 회사들의 실적은 조선주들보다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조선 업체들을 보면 이제 공시 같은 걸 보면 계속 신규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조석가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22년부터는 엔진 제품의 가격도 올라갔던 부분이 매출에 어쨌든 인식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바로 지금부터 막 흑자로 돌아서기 하진 못하기는 하겠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어쨌든 실적도 흑자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간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약 300억 넘는 적자에서 올해는 170억 정도의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경우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사실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역시 그 HSD 엔진 같은 경우 뭐 시장이 좀 빠지긴 하지만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도 투신 쪽이나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8,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좀 매수해볼 만하긴 한데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서 조금 매수가를 좀 올려서 9,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렇게 최근에 흐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도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라인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은 8,000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는 뭐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기자재주는 수주가의 실적이 바로 올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HSD 엔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현 팀장님. 네, 저는 네오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주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다른 여타 게임주들 같은 게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 다른 게임주 대비 좀 차별화 양상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신작, P2E 그리고 실적 요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고양이와 스프라는 신작이 나왔는데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만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이 게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옷이든지 액세서리 같은 그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이런 자신만의 어떤 공간 확장 이런 부분들이 게임의 포인트인데 요거는 결국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결국 NFT와 연결된다 보면 되고 자신만의 공간은 결국 메타버스 공간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그 관계사인 네오이즈 홀딩스 죄송합니다. 모회사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자회사인 네오플라이가 현재 작년 3분기 때 네오핀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정식으로 출시될 전망인데 여기에 이제 그 네오핀 그러니까 자체 네오핀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P2E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아마 그 P2E 새로 그 출시가 될 P2E 게임이었던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고향의 스프 이 게임 카테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P2E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게임주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상당히 많겠지만 결국 신작이 나와야 됩니다. 신작이 나와야 되고 이 신작을 통해서 어떤 매출 증대, 뭐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2E 그리고 신작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실적적인 부분도 일단 언솔드가 이제 9월달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 적자가 났던 부분 들이 이제 4분기에 다시 흑자가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완만하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격 전환된 32,500원을 이제 돌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7,000원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35,200원인데 오늘 시가인 35,200원을 회복시키게 된다라면은 그때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44,000원, 손절가 3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